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도 발목을 잡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에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대표로 해서 14분의 국회의원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된 핵심 내용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자라는 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화시키는 거냐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놓고 이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완박이다. 행정부의 입법을 완전히 박탈한 거니까 라는 입장인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명분 그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완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명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저희 채널이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 검수완박법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경제 부패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버리면 그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혹시나 뭔가 감추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걸 지키지 못할까봐 방탄조끼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 전에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이 됐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행정부의 입법을 좀 막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 거고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고 명분 그대로 모법의 무력화를 방지하는 것. 모법은 시행령의 상위 법과 법률을 말합니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바꿔버리면 그 상위 법률인 모법의 그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거니까 그걸 막자. 그리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바꾸고 뭔가를 만든다면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받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말 맞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제가 안다고 해도 뭐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세 가지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돼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이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에서는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그동안의 규제들을 조금씩 풀고 있잖아요. 그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대부분이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것들이에요. 6월 16일 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말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왔잖아요.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겠다. 그리고 재산세 계산할 때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겠다. 자, 이런 것들은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을 바꿀 때 국회가 계속해서 수정 변경 요청한다면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률과 시행령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입법부의 권한이죠.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통해서 가결이 되면 이때 정부가 그 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시행령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 시행령은 그 과정이 아주 단순하죠. 해당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앞서 그 인사정보관리단, 이건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조응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그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모법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서 법의 취지가 왜곡된다면 이때는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법에서는 국회가 전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국회법을 보면 이제 제98조의 2, 여기에 담겨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그리고 이제 부령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이렇게 법률 위반 여부를 행정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권고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냥 피해버리면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강제권을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볼 것, 과연 이 국회법 개정안이 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아요. 이게 정말 명분 그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시행이 됐을 때 정말 검토해서 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위반될 때만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다행인데, 이걸 남용하면 무조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하거나 만들 때마다
태클을 걸면 이게 이제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들을 좀 지켜보면서 아직은 뭐 고민하고 있고 차후에 당론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당 내에서 강경론은 있습니다. 어쨌든 밀어붙이자라는 게 있어서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알아볼 것. 과연 이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6월 14일 날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 전에 그 전날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다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짧게 언급했거든요. 이건 곧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태클 걸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이어갔냐면 정말 그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면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면 아니 그러면 이 뽀뽀에서 그 법률을 구체화하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부동산에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그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4법 개정안 이렇게 발의했잖아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과세표준 그대로 계산하는 걸로. 이게 이제 법이나 법률에서 바꿔버리면 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아니 법이나 법률에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부권은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러면 이 법률은 그냥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를 보면 이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담겨 있는데 이 항을 보시면 이렇게 법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다시 재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거부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국회는 다시 의결에 붙입니다. 그래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고요. 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과 같은 의결하면 똑같이 이제 가결된다면 그때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다시 국회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결이 되면 그때는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거든요. 일단 당론으로 결정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기 바로 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할 때
그 수정 변경에 대한 법률 해석이 과연 형사권처럼 강제권을 줄 거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충분히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결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제동이 걸릴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회 본회의 가결되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다시 국회에 넘어왔을 때 또 가결돼가지고 이게 정말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의 가장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부활이죠.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자 이런 것들은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종부세 완화라든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재건축 완화 분양가 합리화 이와 같은 규제를 푸는 것들이 법이 아닌 행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면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분명 제동은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 요청할 때 그건 강제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법률 해석에 있어서 강제권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강제권을 줄 해석에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시행령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명분 자체가 모법인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다라는 이유로 수정 변경 요청하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분명 제동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법 개정안이 그 자체가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게 정말 시행이 된다면 바라는 건 야당이 명분 그대로 정말 모법, 법과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날 때만 그때만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라면 재밀까요?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